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하고 이름 알수 있을까요? 나이 54세. 54세 이름이요. 제가 먼저 보고 궁금한 건 나중에 물어봐 주세요. 내년 3, 4월쯤 나가겠는데? 내년 3, 4월 달쯤이요? 음력으로 3, 4월. 음력 3, 4월. 음력 3, 4월이요? 내년에? 네. 그전에는 빨리 내놓으려면 네. 비방을 쳐야 돼요. 비방. 아, 비방을 쳐야 된다고요? 부적이랑 해서 빨리 팔려면. 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임대를 놓는 건데. 아무튼 팔라고 하든 뭐 계약을 하려고 하든 빨리 내놓으려면 사람 임자가 나타나려면 네. 비방을 하든 그 전에 빨리빨리 하려면 비방을 치든지 부적이랑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하려면 아니면 때를 기다리든지 문서 잡을 건 있어요? 문서 잡을 건 있냐고요? 있다고요. 아, 문서 잡을 운도 있다고요? 네. 문서는 잡아요. 아, 문서는 잡아요? 네. 조급해서 문제인 거지. 아, 조급해서 문제라고? 상가를 내놓으면은, 근데 내놓은 사람들은 다 조급하지. 빨리빨리 나가야 돈이 도니까. 그러니까요. 그치. 당연하지, 그거는. 문서는 들어와 있는데 뭐 빨리 내놓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비방 쳐서 부적 써가지고 해놔야 뭐를 빨리 하지. 요즘 시국도 이래서 상관에는 빨리빨리 안 막아요 그냥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도 고사도 많이 지내고 장사 시작할라 해도 고사 지내고 비방 치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요즘 시국이 이래서 더 안 나가지. 제가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투자 금액이 회수가 가능할지 그게 궁금한데. 투자금이 얼마나 돼요? 투자금이 꽤 많이 돼요. 투자금액 회수? 네, 66년 제가 줬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갚을 능력, 생각은 있는지. 1900 몇 년이요? 사기당한 거 같은데? 할머니? 사기당한 거 같다고요? 사기당했다고 나오는데? 사기당했다고? 사기당했다고 나오는데 돈 회수 못하겠어요. 아, 회수 못하겠다고요? 못해요. 사기당했어. 관제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관제 낄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관제 낄 네? 일이 있어. 뭐 법원이든 경찰서든 뭐든. 아, 우리가 그쪽은 저기 뭐야
돈준사람한테물건을압류를해놨거든요지금그니까사기라고내가사기당했다고얘기하잖아그니까내사기당한것같으니까내압류해놓은것도있겠지관제도보이고돈받기힘들겠어아돈받기힘들겠다고요그사람이갚을생각이없어요줄생각도없고갚을생각도없어줄생각도없고갚을생각도없다고이거내가딱맞췄네사기 그리고관제딱맞췄네소송하면이겨요소송하면은이거소송도해서웬만해서못이겨못이긴다고요웬만해서소송해서못이긴다고아못이긴다고방법은있는데그것도다아씨난계속구타라는말안하고싶은데소송도이기려면구타면이길수있어요아구타면이길수있다고요아근데나는구타라는말웬만해서는안하고싶은데요즘시국이돼서사람들이자꾸구타라는말밖에안나오는데구타면이길수있어요그래서이런거소송문제로관제낀사람들도그래서국많이해서승소하잖아요근데금액이적지는않다면서요네억단위네그게보여억단위돈이적은거면아니야그돈받아야지오빠는쓰겠어요해놓으면이기게해준대승소할수있게해준대조상이랑다해놓고일매겨놓고하면우리할머니가승소할수있게해준다고말하세요아그래도승소했다고관제로도승관제로도군많이해야하니까이거는붙해놓으면돈은받겠어요어돈은다받을수있겠어요반은못받아서그래도반이상은받아요100%는못받아도 80% 까진받을수있어 80%어최대 80% 이해해야돼아예못받는것보다일해놓고 80% 버는게훨씬이득이지그건그렇죠아예못받는것보다방법은있어요받을수있는방법은방법도없는사람들도있어그거는완전안준거지진짜로이거는뭐야손님들왔을때뭐법원에서뭐이런거승소해야되는데구스러도안내는사람들도있어할머니는되겠어그렇다면뭐나한테꼭하라는건아니고알아보고딴데망가는데있으면거기서좀해줘요그래서좀승소해서돈받아요해야지많이받을수있는거예요그냥못받아요아그냥못받고내맨처음에얘기했잖아사기이남자사기사짜라고맨처음에할머니가얘기하기전에내가먼저얘기했잖아요아근데못받았다면서요압류해놨다면서요원래할머니는이런땅으로돈벌으라는팔찌사주자체가원래제가요아땅으로돈벌으라는사주팔자예요이거랑부동산쪽부동산쪽원래그래팔자가팔자가뭐누구처럼논밑에서일하고하라는사주는아니야그래서이제부동산은잡으면돈은되더라고요그니까사주가그러니까돈이되지사주가그게안맞춰주면이거해도돈못벌어돈이되는데다이유가있는거지그러니까건물저기했는데저기에서임대가나가줘야되는데짓기는지었는데임대가안나와가지고있어서걱정이됐었지그터도한번눌러줘야돼그기운터이짐이건물눌러주긴눌러줘야돼알아봐서이런거해서여기저기알아봐서망가는데에서네네한번눌러주고이승부이거그것도한번해주고해요
타면 어느 정도 다 이게 좀 저기 자리가 수술... 잡히죠. 아 자리가 잡히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66년 분이 이렇게 일이 지금 다 이렇게 맥혀 있는데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건축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건축이 이 그냥 이동섭이 힘들겠어. 아 힘들겠다고요? 건축 일을 못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네. 당장 일어서기 힘들다고요. 언젠가 건축 일을 다시 할 순 있어요. 회사 문 닫고 그러진 않겠어요? 문 닫았다. 만약에 문을 닫아도 다시 문은 열어요. 근데 오늘 내일 당장 문 닫을 것 같진 안 보이는데? 아 당장 문 닫을 것 같지 지금 살짝 주춤하긴 하는데 엄마 네. 오늘 내일 문 닫고 그러진 않아요. 아 문 닫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회사에다 투자를 한 돈이라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사람 돈은 있어. 근데 없는 척 하는 거지 돈은 있어. 아 돈 갖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벌었는데 지금 돈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사기꾼이라고 아까 맨 처음에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 승려 뭐 압류 잡아놓은 거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 뭐 압류 좀 잡아놓은 게 있다고 그 말 했잖아요. 내 관제랑 어? 그 얘기했을 때 사기꾼 얘기했을 때 이 사람 돈은 있어요. 돈 뒤로 그럼 다 빼돌려 놓은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래놓으면 돈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승도해서 이 사람 돈 아예 없지 않아요? 막 폐업하고 그럴 정도로 돈은 그래도 몇 억은 갖고 있어. 건물은 몇 개는 있어요. 근데 다 물건이 다 저기 돼서 그러지. 압류 다 펴서 그러지. 지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니까는 지금 현금은 갖고 있다고요. 아 현금을 갖고 있다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억은 갖고 있어요. 몇 억은. 뭐 정확히 내가 딱 그 금액을 알 수는 없는 거고 돈이 갖고 있는 네. 돈이 적진 않아요. 아 적진 않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 처리할 때 이게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몇 억은 갖고 있었는데 몇 억 갖고 있는데 갖고 있다고 네. 해서 할머니한테 돈을 쉽게 할머니가 뭐 너 돈 있지라고 이렇게 해서 판단 짓고 뭐 하면 걔가 어 나 돈 있어라고 할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 할머니가 본 것도 아닌데 맞아요. 돈은 갖고 있어. 얘가 그럼. 돈을 쉽게 얘 주머니에서 돈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고. 얘 사짜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네, 감사해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